오늘은요, 우리 가족이 오뎅 닭가슴살 머리 잡채를 하는 거예요. 우선 양파를 볶아놨어요. 닭가슴살, 머리, 닭가슴살 머리 잡채를 해요. 아주 근데 실은 오뎅, 닭가슴살 오뎅, 오뎅이 오늘 주요 메뉴인데 실은 오뎅을 두 개를 썰어 놓으려고 그랬는데, 오뎅이 한 개밖에 없네요. 실은 오늘 주인공은, 닭가슴살이 아니라 오뎅이에요. 오뎅 잡채를 할 거예요. 오뎅, 닭가슴살 머이 잡채요. 머이하고 오뎅이 주 재료고, 오뎅이 좀 부족해가지고 닭가슴살을 같이 넣는 거예요. 맛있는, 이제 양파를 좀 우선 볶아놨어요. 그리고, 오뎅하고, 이 닭가슴살하고, 머이 피클을 가지고 썰어 놓고, 당면은 조금 양념해서 주물러 놨어요. 참기름 좀 넣고. 그리고 이제 소스는 굴소스하고 간장하고 참기름하고, 식초하고 설탕 약간 넣었어요. 이걸 이제 끼얹을 거예요. 오늘, 요리는 우리 가족이 이제 주일날에는 특별한 요리를 하는데, 탕수육을 먹을 건지, 양념치킨을 먹을 건지, 닭가슴살, 아니, 오뎅 잡채, 머이 잡채를 먹을 건지, 또 이게 고사리, 닭게장을 먹을 건지 고르라 그랬더니, 오늘 닭게장, 고사리 닭게장하고 오뎅 잡채를 먹고 싶다고 그랬어요, 식구들이. 그래서 오늘 이제, 고사리 닭게장은 내일 먹기로 하고, 우선 오뎅 잡채를 하려는데, 오뎅이 생각보다 좀 많지 않네요. 실은 이게 두개 정도 있어야 돼요. 두개 정도. 저번에 오뎅 머이 잡채가 너무 맛이 좋아가지고 또 그걸 먹고 싶다고 그래요. 뭐 회덮밥, 뭐저 초밥, 참치 초밥, 치킨, 양념 치킨, 뭐 탕수육. 모든 음식들 중에서 오뎅 머이 잡채가 뽑혔어요. 오늘 우리 오늘 가족들이 오뎅 머이 잡채를 먹고 싶다 그랬는데, 오뎅이 두개 정도로 해야 좋은데 이게 좀 하나밖에 없더라고, 팩에. 다음에 갈 때는 이제 좀더 사와야 되겠어요. 근데 이제 이 그래서 닭가슴살 좀더 넣었어요. 이 오뎅이 부족해가지고 단백질을 함유해도 좋겠죠. 그래서 오늘 지금 오뎅, 머이, 닭가슴살 자체를 하는 거예요.